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사태, 대장동 게이트. 그 끝이 어딜까요? 언제쯤 이 대장동 불법 특혜 의혹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검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제 금년은 어차피 넘어가고 있고 내년 초 1월, 2월 사이에 뭔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 3월 9일 다 끝나게 돼 있어.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이렇게 보십니까? 어느 쪽일까요? 전날 술 많이 드신 날그 숙취로 그 이튿날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숙취의 최고 특효약이 뭡니까? 네, 청진동 국밥이요? 숙취의 최고 명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후 5시. 천하 없는 숙취도 그 이튿날 오후 5시쯤 되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끝은,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에 관한 그 끝은 내년 3월 9일이다. 그렇게 자조가 섞인 비평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여야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놓고 벌이는 시속 게임을 보면은 어대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대특. 어차피 대장동은 특검이다. 이런 겁니다. 검찰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그 끝을 보려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리고 차기 정권 교체 이후에 미래의 권력에게도 밉보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선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겠지요.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고 뭐 그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전하고 저렇게 해도 안전한 그런 길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어떻게 돼 가느냐? 어차피 대장동은 특검이라면 특검 빨리 하자고 지금 뭐 여야가 다 합의를 한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됐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대장동이 3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대장동이 제일 먼저 불거진 게 9월 달입니다. 지금 12월 다 가고 있죠. 석 달이 됐는데 특검 얘기가 그 직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대선 후보가 특검 좋다, 하자,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당이 특검을 하자, 하자, 이러고 여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검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 11월 달이고 지금 12월 말인데 감관부 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검은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그 실무 협상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특검을 언제 시작하고 어떤 형식으로 시작하고 수사 대상을 어떻게 잡고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당도 야당도 그닥 공부의 뜻이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특검 하는 척만 하자. 어기적 어기적 국민들 곧 있으면 다 잊어버리실 거야. 내년 어차피 3월 9일 되면은 기억하시는 국민들도 없을 거야. 자, 그때까지 시간 끌기. 어기적, 어기적. 특검을 위해서 빠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갈짓자 걷는다고 하죠. 이리 흥청, 저리 흥청. 9월 22일,
이제 국민의힘이 처음에 칼을 뺐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겨냥을 한 것이죠. 대장동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그러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아이고, 검찰 수사가 먼저,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말은 당최 그 말이 안 되지 않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처음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난데없는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게뻥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거기 또 하나. 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김만배 씨.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구입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옳았구나, 잘 됐다. 이제 그리고 역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장동은 나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10월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국정감사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처음에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요. 경기도 지사의 자격으로 나와야 된다. 아, 그 이전에 경기도 지사를 사퇴를 하면은 나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타 등등 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호기롭게, 나가서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는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고, 이재명 지사는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몰랐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은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그 다음에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이제 언론의 후속 보도가 계속됐지요. 거의 하루도 걸리는 날 없이 연일 이런저런 특종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검은 내막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11월 달 들어와서 11월 18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자. 11월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저거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특검을 하자. 검찰 수사의 미진. 이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제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하자는 쪽으로 워낙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아, 특검이고 뭐고 간에 일단 대통령 당선, 이 대통령 선거 이게 최고로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특검, 아니 특검 그 이상 가는 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섣불리 전제 조건을 달았다가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디어 11월 18일에 이르러서 조건 없는 특검 수용 하자.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조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말뿐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이 꽤 붙어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하자.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 이재명만 특검 대상으로 삼지 말고 윤석열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라. 그 2012년,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그때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범인들에게 돈을 줬던 것이고 그게 씨앗이 돼서 결국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거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여기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여기가 기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특검을 해야 된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약간 그 물귀신 작전 그 비슷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 대장동 게이트. 성남시장이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의여부를 밝히기 위한 이재명을 겨냥한 특검 좋다, 받겠다. 그런데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미진, 그것도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0억 클럽, 그것도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콘소시엄, 그것도 특검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주렁주렁 내 혹이 하나면 네 혹은 세 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것은 특검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것만 하고 내가 추천하는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랬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를 치듯이 말로 탁구를 치듯이 공방을 주고받고는 있는데 진척은 하나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설특검으로 할 것이냐 특검법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별도 특검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산무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말은 얼핏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요.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산무특검 하자, 상설특검 하자.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설특검은 도둑이 수사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설특검, 특검을 당신네 슈퍼 여당이 상설특검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 당신네들이 지금 원내에 슈퍼 여당이기 때문에 상설특검 검사는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힐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검 뭐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슨 뭐 우리법 연구회인가요? 그런데 출신, 민변 출신 이런 사람들이 특검으로 오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의 그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특검이 될 수 있겠느냐? 도둑놈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는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 상설특검이 뭐 내일 출범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특검이 임명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특검이 임명이 되면 수사관들 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에 대한 수사물 넘겨받아야 되죠. 그거 다시 자료 전부 다 스크린해야 되죠. 참고인, 증인 다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다시 조사해야 되죠. 3월 9일까지 지금 두 달 남짓 남았군요. 그렇다고 3월 9일 직전에 뭐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특검이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면 또 정치적인 뭐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민감한 시점은 또 피해야 되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지금 오늘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3월 9일 이전에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여당도 야당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은 이 특검 문제에 관한한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왼쪽 눈 찡긋하면서 그래 우리가 국민들 앞에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는 특검 도입해. 아 당신네들도 도입하자 그러면서 왜 조건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언제 조건 얘기했어. 응? 아 상설로 하자고. 아니야 상설로 하면은 도둑놈이 수사관 임명하는 거 똑같잖아. 별도 특검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고는 있는데 그 속마음은 특검에 대해서 그닥 열심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들 눈을 앙 하고 가리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동 게이트 그 끝 결국 이제 몸통 그분 윗선 여기에 그 막대한 1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익의 초과 부문이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몰빵이 되도록 그런 설계가 가능했는지의 그 주범을 밝혀내는 일. 이게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요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쯤 그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검. 언제쯤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